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흔히들 종이신문은 사양산업이라고 하죠. 중앙지보다 지방지는 환경이 더 열악해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 신문을 만들어서 이웃 간의 벽을 없애고 마음을 나누는 신문이 있습니다. 일명 두꺼비 마을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을의 신문이 무려 창간한 지 1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두꺼비 마을 신문 조현국 편집장과 함께 마을 신문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 설명했지만 이제 두꺼비 마을 신문이 발행한 10주년을 맞았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어떤 신문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마을 신문은 그 청주 산남동 주민들이 2009년 1월부터 창간해서 발행하기 시작한 마을 신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마을 신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 창간 때부터 이제 네. 그 주민들 스스로가 언론을 가졌다는 것 자체에 그렇죠. 당시 언론들도 되게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민들은 그 마을 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마을 현안과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편집장님께서 신문에 창간할 때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네, 네. 같이 하신 지도 10년이 되신 거잖아요. 네. 10주년을 맞이하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꺼비 마을 신문 처음 이제 발행인으로 네.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잘나서 그리고 돈이 많아서 이제 발행인이 된 건 아니고요. 당시 이제 그 마을 신문을 그 산남동 아파트 협의회에서 발행을 했어요. 당시 제가 이제 아파트 협의회 대표를 맡아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발행인이 네.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처음 그 신문을 만들 때 이제 같이 창간에 참여했던 그 아파트 대표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네. 이 좁은 동네에 우리 신문 만들어도 6개월이 가겠냐. 그 기사가 이제 6개월 정도면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하여튼 뭐 이제 그분 이제 우려와 달리 이제 마을 신문은 6개월 지나고 또 네. 1년에서 이제 이렇게 또 10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중간에 되게 어려운 일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그렇죠. 주민들 스스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위기를 극복한 것 주민들이 이제 그런 것을 또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 그때쯤 돼서 이제 작은 도서관 이제 산남동 작은 도서관 네. 주민들하고 그 산남동 상가 번영에 예, 그분들이 이제 그 마을 신문을 이제 다시 한번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이제 팔을 네. 또 붙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성공의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네. 10년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네, 네.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도 네. 있는데 두꺼비 마을인 산남동도 그 사이 많이 변했을 것 같고 그만큼 마을 신문도 좀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처음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변화를 해왔나요? 네. 그 처음 아마 그 마을 신문이 이제 그 태동된 데는 그 산남 산지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었어요. 네. 이제 그것이 그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 사람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 이제 2003년도에 그 원흥이 방죽 두꺼비 살리기 운동을 아~ 그런 하던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2007년부터 이제 그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이제 그 아파트 협의회가 결성이 됐고 그 아파트 주민들과 당시 그 두꺼비 살리기 운동을 하던 그 두꺼비 친구들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런 취지로 이제 신문이 처음 이제 만들어졌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4년쯤에 이제 운영을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보다 더 좀 지속 가능한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2018년도에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아예 또 다시 또 한 번 더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이유는 이제 마을 신문이 이제 비영리로 이제 공공적인 그런 그 마을의 어떤 그 공공성을 네.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마을 신문은 이제 마을 공유 자산이다. 그런 것들은 이제 확실히 하고 이제 마을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네. 하자는 취지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만들었었죠. 아마 창간 때는 이제 저희들이 12면 그러니까 창간호 때는 12 그러니까 면수가 네. 12면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창간 10주년 호 180부로 봤더니 24면이더라고요. 와. 그리고 처음에는 4,000부에서 5,000부 정도를 이제 발행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7,000부를 발행했습니다. 양쪽으로 보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사실 10년 동안이면은 정말 지역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많이 도움을 주셨을 것 같은데
신문 만드는 일에 참여를 해온 분,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죠. 있어서 그런데 일단 뭐 그 지금 김병우 현 충청북도 교육감이 네. 그때 이제 우리 마을에 사셨어요. 그래서 마을 신문 이사로 그리고 칼럼을 쓰시는 분으로 참여를 했었고 이광희 전 도의원이 이제 마을 신문 초대 편집장으로 1년 동안 수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박완희 시의원이 이제 초창기부터 같이 이제 마을신문 발행에 이렇게 공헌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혹시 두꺼비 앙상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두꺼비 앙상블이요? 네, 앙상블. 뭔가 관현악당 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우리 틀렸나요? 마을 네. 음악 동아리인데 네. 이제 마을신문에서 이제 마을신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네. 이제 그 퇴근한 후에 서로 노래로 이렇게 그 하는 음악 동아리를 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도청에서 하는 뭐 3.1 운동 네. 100주년 기념 뭐 범도민 추진위원회에서 노래도 부르고 했더라고요. 그 팀이 바로 우리 마을신문을 통해서 나온 그렇군요. 그런 단체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 밖에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제 신문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평범한 주부를 하시다가 기자가 되고 또 편집장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꽃집 사장님이 멋진 칼럼니스트로 변신하시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야말로 마을신문이 배출한 그 진정한 유명 인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요. 정말 주민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이 되는 신문인 것 같은데 지금 편집장님께서도 발행인부터 편집장까지 이제 두꺼비 신문에 10년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또 대학에서 중문학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가르치는 일, 뭐 신문을 만드는 일 모두 다 좋아서 하시겠지만 좀 특별히 신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까요? 그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 대한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소소한 이야기가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지난해 나온 어떤 그 기사 중에 도서관의 그 에피소드인데 그 작은 도서관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수험생이 네. 그 자기 그 관리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맨발로 뛰어왔대요. 네. 그래서 이제 뭔 일인가 도와주려고 봤더니 그 시험에 합격했다고. 제일 처음으로 이제 네, 자기한테 예, 예, 네. 그러니까 소식 듣자마자 이제 신발도 안 신고 달려오신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걸 신문에 실어도 됩니까라고 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물어보던 그 눈빛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제가 이제 우리 마을 신문이 담을 네. 수 있다는 것 아마 그 점이 이제 예, 좀 어떤 매력이면 매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뭐 지금 제가 이 마을에서 그 좀 나이가 조금 좀 됐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지금 나이에도 그 행복한 마을 공동체라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이제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여러 분들이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함께 꿈을 꾸는 거잖아요. 아마 제가 이제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은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었고 그리고 이번에 창간 1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점에 되게 많은 좀 소감을 소회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뭐 혼자 가면 뭐 빨리 갈 수 있지만 뭐 그렇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우리 마을 신문 10년의 역사는 함께 해서 이렇게 좀 멀리 온 역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도 좀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신문이 정말 매력적인 거는 이제 뭐 편집장님이나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주민들의 이야기가 다 담기고 또 주민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민들이 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을 기자가 되고 네. 또 그분들도 막 편집에 같이 참여도 하시고 이제 칼럼도 써주세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우리 마을에서 꽃집 하시는 분이 시인이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행복한 시 읽기라고 하는 걸 써서 이제 투고를 해주시고 마을 선생님은 이제 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그 주민의 이름으로 주민의 어떤 그런 네. 그 프로필로 써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그 지금 마을 신문에 그 피연기 사진 기자님이 계시는데 그분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러니까 퇴직한 후에 어떤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런 분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초등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마을의 남녀노소가 그러네요. 다 이렇게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이제 저희들의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그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변호사회 그다음에 그 상인회 뭐 생태문화관 뭐 이런 그 단체나 기관하고 네. 같이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도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마을 신문에 실릴 수 있게끔 그렇게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마을신문은 이제 그 아까 이제 비영리 신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발적 구독 회원들의 후원에 의해서 사실 신문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숫자도 벌써 한 220명이 넘을 정도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직접 어떻게 보면은 후원으로서 이제 마을신문 발행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신문이 이제 7,000부가 이제 배포가 이제 발행이 네,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10개 아파트 이렇게 다 하루에 아침에 이렇게 다 배포가 됩니다. 네. 거기 이제 아파트 관리 이제 아파트 이제 입주 대표 회장님들, 뭐 동 대표님들, 이제 관리소 직원분들도 이제 그런 배포 같은 형태로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네요. 예. 정말 발행부터 뭐 기사를 쓰는 것부터 예. 배포까지 예. 주민들이 예. 모두 참여하는 신문인데. 이제 두꺼비 마을신문 하면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간에는 산남동 두꺼비 마을에선 대표적인 지역신문보다 더 많이 배포된다. 더 많이 나간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건 비결이 뭔가요? 글쎄, 하여튼 우스갯소리로 그 산남동에선 조중동보다 네. 우리 두꺼비 마을신문이 더 잘 나간다. 이런 네.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제 그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그 이제 10년의 역사 이제 신문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생긴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이제 마을 신문을 보러 이제 다른 데에서도 많이 와요. 이제 뭐 경기도, 서울 뭐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놀라는 거는 주민들의 힘으로 이렇게 신문을 발행해 왔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체로 지자체에서 먼저 예산을 만들고 그런 어떤 지자체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네. 이렇게 신문을 만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을 신문은 주민들이 먼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네. 이제 하니까 다들 놀라십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요 대목 제가 이제 저기 진행자님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가 저한테요? 예. 긴장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주민들이 10년 동안의 힘으로 네. 해왔으니까 이제 이쯤 됐으면 이제 지자체에서도 뭐 인쇄비라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도. 어떨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제 말이 뭐 그렇게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투자보다도 저는 정말 의미 있고 좋은 투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떻게 답변이 마음에 드셨나요? 아, 예, 일단 네,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두꺼비 마을신문 조형국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두꺼비 신문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합원들이 어떤 형식으로 이제 돈을 모아서 신문을 만드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좀 충당을 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좀 궁금하긴 해요. 예, 일단 그 저희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거가 이제 2015년 됐지만 그리고 이제 작년에 사회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협동조합으로서의 어떤 그 마을신문 발행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아직 걸음마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어떤 조합원들의 후원도 이제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기존의 자발적 구독 회원들의 어떤 후원들, 네. 그게 더 이제 크게 지금 작용, 힘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후원 광고 같은 거라든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지자체 지원 사업 뭐 이런 거를 같이 해서 이제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회협동조합으로서 마을신문을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좀 가장 큰 그렇죠. 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마을의 공공자산이다. 따라서 주민들 누구나 다 이제 자기가 마을 신문의 주인이다라는 이제 의식을 갖게끔 네.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사회협동조합 체제로 하여튼 마을 주민들이 누구나 다 친근하게 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 신문의 주인이라는 건데, 근데 두꺼비 마을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마을 신문 발행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걸 하고 계신다는 소리 들었어요. 네.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실은 이제 마을 신문은 창간 때부터 어린이 기자학교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린이 기자학교 일기들이 지금 그 학생들도 10년이 흐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 3학년이 그렇겠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리 그 두꺼비 마을 신문이 마을 학교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2015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살려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뭐 목공 동네에 있는 사업장들 네. 다니면서 이제 진로 체험 같은 거라든가 직업 탐방 이런 것들을 좀 한 바가 있고 작년 이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그 행복교육지구 사업 거기에서 네. 이제 그것까지 연계해서 청소년 동아리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작년 이제 청소년 환경 동아리 대회 나가가지고 네. 두 팀이 도시사상을 다 이렇게 휩쓸었습니다. 하나의 모멘트라고 하는 그 팀들이 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마을에서 있었던 그런 교육 그 인프라 노하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적극성 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뭐 그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제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이제 이렇게 그 교육 사업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아이들이 나오니까 부모님들도 따라서 그렇죠. 마을로 나오게 네. 되는 거고 또 이제 막상 아이들의 그 하는 활동을 보고 어른들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선함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떤 열정 이런 거 보면서 네. 오히려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배우는 이런 선순환의 어떤 구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남녀노소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마을 공동체 이제 본복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타 지역에서 두꺼비 신문이 찾아온다고 들었어요. 이 마을 공동체 회복에는 뭐 지금도 충분히 들었지만 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나요? 일단 그 외부에서 좀 온 경우가 기억나는 거가 이제 세종하고 네. 충주, 경기도 동탄, 수원 행궁동. 뭐 여수시에서 연락이 오고 이제 등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마을 신문을 이제 발행하려고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마을 신문이 갖는 역할을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기억나는 것 중에 이제 그 얼마 전에 동네에서 사진관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네. 어떤 제안이냐면 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그 사진 찍어서 단체 사진 찍어서 액자를 선물하고 싶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저희 초창기 그 마을신문에 나왔던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우리 마을신문에 나온 계기로 해서 어떻게 또 언론에도 알리시고 해가지고 네. 하여튼 이제 지금 좀 여유가 생기셔서 이제 자기가 조금 이제 그 이웃에게 이제 베풀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어쨌거나 마을신문이 이제 주민의 이야기를 담았던 거고 근데 그것도 그 주민은 다시 또 마을을 돕는 그렇네요. 또 그런 또 이런 그 순환 구조가 또 이런 상생의 구조인가 이런 것들이 네. 좀 이루어지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번 창간 10주년 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기 놀이마당 울림이 거기서 하시는 분이 이제 네. 연락 왔어요. 10주년인데 출연해 주겠다고. 근데 그분이 네. 저희 마을신문 역시 34호에 그 국악부부, 예, 국악부부로 나왔던 이제 분이세요. 네. 그 잊지 않고 10년 됐으니까 축하해 준다는 이제 취지로 연락을 해 주셨고, 실제로 이제 그분들 때문에 공연이 더 이제 창간 10주년 행사가 더 풍성해졌는데, 아마 그런 걸 보면 마을신문이 주민들을 이제 결속시켜주는 그러네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마을 신문이다 보니까 이야기도 다 따뜻한 이야기고 좀 말랑말랑한 소재가 많을겠지만 그동안 두꺼비 신문에 실린 기사들이 좀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그리고 조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그 샛별초 옛날에 인조잔디 문제점을 다룬 기사가 좀 아프지만 이제 특별한 좀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2010년 후반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이제 저희 마을신문에서 줄기차게 말 그대로 줄기차게 이제 다뤘는데 당시로서는 좀 외롭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성 언론에서는 일단 그 초등학교 인조잔디 문제에 대해서 큰 이제 관심을 안 보였던 그런 시절이어서 근데 어쨌건 줄기차게 했는지 하여튼 그 기사로 인해서 뭐 인조잔디는 좋지만 반드시 초등학교 운동장에 꼭 그걸 깔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렇죠. 그런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충청부터 전역에 그런 문제가 다시 이제 확산됐던 그런 기억이 나고, 하여튼 그때 그 샛별초 인조잔디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까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좀 신중한 어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그런 계기를 줬다는 것. 아마 그 마을신문이 그 마을 언론으로서의 어떤 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돼서인지 좀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이제 올레길 한참 이제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문에서 이제 기획 보도로 우리 마을에도 그런 둘레길을 만들자라고 네. 이제 한번 그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구룡산 자락에 보면 둘레길이 생겼어요. 이른바 두꺼비 생태길인데 그게 이제 그 마을신문의 어떤 기획보도로 인해서 이렇게 또 그런 보도의 결실. 뭐 네. 그건 아니겠지만 이제 다른 여러분들의 또 이런 도움이 있겠지만 어떤 그 결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도시공원 문제가 좀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마을심에서는 구룡산이 네. 이제 저희 마을의 어떤 그 가치의 중요한 영역이니까 어떤 구룡산 난개발 문제를 2014년부터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 이제 그런 도시공원, 도시숲, 자연숲과 이제 잘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뤘는데 하여튼 이제 지금은 그거는 현재 진행형이라서 이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여튼 그 논란을 겪고 있는 그 도시공원 문제가 하여튼 마을에 우리 그렇죠. 신문에서 했던 그런 반대로 좀 올바른 보존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좀 네.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이기 때문에 잊지 못할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짧게 소개해 주시죠. 글쎄요, 이게 에피소드가 너무 많죠. 네. 네. 최근 걸 중심으로 좀 네.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주민이 신문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그 나온 신문 5부를 달라고. 그래서 이를 알고 보니까 그 본인 딸내미가 이제 그 자녀분이 네. 일면 사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5부가 이제 보니까 용도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 부 보내드리고 그렇죠. 소장용으로 5부도 모자르죠.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아, 이 마을 신문이 주민들에게는 그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신문에는 맨 끝에 그 퀴즈가 있습니다. 그 퀴즈에는 이제 퀴즈 이제 그 신문의 내용에 대한 퀴즈가 있고 또 신문 보신 소감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근데 좀 많은 그 회신 중에 하나가 그 마을 신문이 있어서 자긍심이 있다. 그러니까 마을 신문이 있는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에 네.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겠네요. 보면서 네. 지금 세상은 사실 좀 약간 각박하고 이제 삭막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제 마을 신문이 그런 사회에 약간의 온기를 좀 주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네. 실제로 저도 마을신문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네. 앞으로도 더 따뜻한 에피소드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을신문으로서 10년의 역사를 쓰고 이제 또 다른 10년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할 텐데 좀 계획이나 비전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 그 창간 10주년 그의 비전을 그 소통의 힘으로 희망의 숲을이라고 이제 정했어요. 네. 이제 좋은 세상은 결국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마을에서부터 그런 작은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자, 이제 꿈꿔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마을 신문이 이제 그런 작은 변화를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매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좀 앞으로의 이제 좀 그 비전 이런 비전입니다. 예. 네,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우리 두꺼비 신문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그 치열한 경쟁 사유로 인해서 좀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좀 삭막해질수록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한 그 요구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마을에는 두 종류의 마을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마을 신문이 있는 마을과 마을 신문이 없는 마을. 그래서 뭐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 마을 신문은 도시에서 마을을 만드는 되게 유용한 그 도구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좋은 마을은 이제 마을 신문이 있는 곳이다. 예, 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을을 위해서 이제 그 마을 신문을 만드는 그 마을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조현국 두꺼비 마을 편집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나가는 마을 신문이 있는 곳이라면 분명 좋은 마을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지난 10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소통하게 했던 두꺼비 마을 신문. 앞으로도 마을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문으로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